안녕하십니까. 평양마산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시청자분이 올린 질문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올리자고 철저히 우리 수준껏 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뭔가? 김정은에게 포탄과 병력을 받은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 공급해주는 것과 ICBM, SLBM,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을 비교하면 러시아 푸틴에게 어느 쪽이 이익이 되나요? 어떤 국가나 뭐 해담을 할 때는 대가성이 다 있거든. 그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어디면 회담하고 그러면 하나 나가면 하나 줘야 되는 건 그런 사실 아니냐면 마주 앉는다는 건 주고 받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포탄 주는 대로 그 뭐 식량하고 에너지를 요구하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ICBM, SLBM 뭐 기술을 한다 하게 되면 북한도 그 기술을 달랠 때는 내대는 거 이제야 그 기술을 달려올 거 아니야. 북한이 쥐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밖에 더 있어? 사람밖에 없지. 포탄하고 사람밖에. 그러니까 또 사람 주고 또 흥정하겠지. 그건 뭐 봐도 말해서 진작이 가잖아. 푸틴이 지금 제일 사활적으로 요구되는 게 인력이거든. 인력이거든. 한 그 가면 국들 청년들 긁어내서 그 총알 바지를 쇼고 여러 가맹국들에서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잖아. 이젠 모집할 병력이 없어요.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푸틴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건 병력이 용병이지. 용병. 혹시 말이야. 인력, 뭐 북한에는 그 인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병력 뭐. 걷어가는 게 리득이 되고 이런 기술을 넘겨주는 거는 리득이 안 되지. 이건 독이 될지 뭐 될지 모르잖아. 왜 이렇게 돼서 북한이 그야말로 전쟁 위험성이 고조된다면 푸틴한테 득될 게 없거든. 전 뭐 눈만 뜨면 전쟁하겠다는 놈이니까 맨날 쏴대면서 뭐 북한이 군사력이 커져갖고 러시아한테 득이 안 된다니까? 아니 북한이 군사력이 커겠고 푸틴을 대신해서 미국과 맞서준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아니 그거는 삶은 콩에서 싹이 나길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오. 김정은이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 내가 언제나 북한을 그렇게 만들자면 저 체질을 소련이 들어가서 몽땅 다시 갱신해줘야 돼. 푸틴이 그거 하겠어? 그거는 이제 우리 지켜봐야 알리지만은 지금 푸틴이 그 뭐 전략 구상이 있겠지. 그걸 생각하고 김정은을 만나는 거지. 그렇지. 푸틴의 이해관계는 두 개. 전술적 이해관계,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자고. 전술적 이해관계는 용병을 받아내가는 거고. 전략적 이해관계는 여차하면 앞으로 대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 김정은이를 서슴없이 도마 위에 올린다. 요거거든. 혹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거 이득이겠나? 김정은이를 그 아주 카드로 써먹긴 좋거든. 좋지 좋지. 애성이니까. 그럼. 김일성만 김정일이만 있어도 저렇게 못해. 푸틴이 안 해. 그래서 그 푸틴이 그 김정은이한테 간 거지. 어느 쪽에 북한도 뭐 그 김정은이도 뭐지 하니까 내가 용병 만 명 주게 되면 무슨 기술 달라 뭐 이렇게 딜을 하겠지. 김정은이가 딜을 했다 해도 북한의 형편이 그걸 못 받아문다는데 이게 기막힌. 그래도 기술을 확보해. 그렇게 되면 원료 자재가 두 번째지. 그 기술을 확보한다고 보자. 만약에 그 기술을 확보한다면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아, 지금 30년째 시험 발사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뭔지 모르는 짓거리를 밥 먹듯 하는데. 어쨌든 그 기술을 확보하면 위험한 거요. 내가 김정은이면, 야, 나 인력 만 명 해줄 땐 무슨 기술 달라? 뭐 10만 명 해줄 땐 무슨 기술 달라? 이게 딜을 하지. 김정은도 모조리 아니잖아. 그러면 재미나는 고란에 범이 나온다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무작위로 침략전쟁에 병력을 댔다면 김정은이가 푸틴이 이전에 더 빨리 맞아 죽을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지만은 어쨌든. 김정은 입장은 당장 그게 그바다 거야. 아 그렇지. 정은이 입장은 애성이니까. 그럼. 그렇게 놓고 볼 때 푸틴이 어느 쪽이 이득인가요? 이게 이득이지. 지금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러시아는 지금 고립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돌파구가 북한이란 말이야. 김정은이 그 힘을 길러주는 여놈이 자기 돌격대장으로 나서기 딱 좋은 인물이거든. 국제 정세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로 된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풀어서 그러면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딱 버리는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푸틴은 이게 뭔가 첫째 단기적으로는 용병을 받아라 한다는 게 이득이고 총알바지. 두 번째 언제든지 전세가 기울고 모든 게 정리돼 나가는 과정에 자유세계와 딜을 할 그런 상황에 몰린다면 김정은을 애써 잡수시하고 내놓는데도 푸틴이 이득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도 김정은을 써먹고 저렇게 해도 김정은을 써먹고 그러니까 푸틴이 이득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있긴 있네. 그럼. 정문이만 없네. 있는 것 같아도. 그럼.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정은이와 푸틴의 관계는 어떨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관계를 끊고 이익이 되는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찾을지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만약에 뭐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으로 끝나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김정은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겠지.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제9파 때 만약에 승자 패자가 안 가리고 지금 교착 상태에서 정전이 된다. 그게 되면 뭐 김정은을 버리는 거지. 저 우명한 놈들은 버린다고도 선언 안 해. 그저 무시해. 그럼 그저 무시하면 당연하죠. 그저 무시하면 그 정문이만 자기를 버렸다고 항의도 못하고. 그럼 지금까지 그래 안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거든. 그래. 북 러시아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시하면 끊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협상 대상을 찾을지. 여기서 푸틴하고 김정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거든. 또 다른 협상 대상에서 푸틴은 루트가 많아. 김정은이 없어. 지금 전쟁이 뭐 좀 장기화되면서 고착 상태로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아요. 김정은이도 모조리 아닌 이상 그 자기 밑에 부하들 보고 뭐 시기가 돼. 야, 이거 전쟁 어떻게 끝날 것 같아. 뭐 이거 다 분석하겠지. 근데 그게 문제야. 분석을 한다. 근데 수령이 의도와 사상에 맞게 분석해야 돼. 김정은이 내 피셜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아니오. 김정은이가 듣기 좋고 신나면 되는 거야. 그 분석 못해. 북한 체제가 그렇잖아. 호의로 시작돼서 호의로 진행되고 호의로 결과물을 내놓는 게 모든 독재국가의 그 작태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러시아나 북한이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찾는다 할 때 푸틴한테는 용토의 크기로 보나, 그 자원의 경제에서 보나, 이 모든 걸 볼 때 또 다른 협력 대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 숙이고 들어가면 되니까. 계약을 맺고. 정문이는 뭐 협력 대상이 있을까? 없지. 아예 없지. 러시아가 뭐 이기는 전쟁으로 끝나면 몰라라. 이제 교착 상태에서 끝나면 김정일이 버리는 거야. 버리지. 아유, 얘는 진짜 뭐 닥쳤던 개신세가 돼. 얘는 그래. 우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자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푸틴 입장에서 김정일이 필요할지. 전후 복구, 자기네 나라 전후 복구 하는데 김정은이가 필요할까? 김정은이가 뭘 될 수 있어? 아, 값싼 인력이 있잖아. 아, 벌목공무 이런 거 되겠구만. 값싼 인력 있으니까. 김정은이한테는 뭐 그거 좋지. 전후 복구 건설 하는데 거기 인력 들이보내기 좋잖아. 그러면 또 과거에 김정일 때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 협상하자 하면 야, 이 새끼야, 너의 유교 전후 복구할 때 우린 무상으로 복구해줬다. 이렇게 하면 정원이 또 무슨 말 하겠어? 이게 또 걸리는 거야. 아니, 그때는 소련 연방 때고 생각이 지금 성격이 좀 틀리지. 근데 푸틴은 분명히 말했거든. 러시아 연방은 소련 연방을 계승한다. 그랬나? 그래도 아마 그 김정은이 뭐 그걸 인력을 공짜로
뭐 주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 박쥐처럼 야밤에 갔다 야밤에 떠날 때 김정은이한테 줄기차게 강조한 게 6.25때하고 전우복구 온설 때 우리는 너희 무상원조에 있었다 요거였어. 정은이만 말은 못 알아들었어. 정은이가 필요하지. 필요할 수도 있어.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러지. 너희 들어와서 일하면서 밥은 먹여 줄게. 근데 러시아는 원래 약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몰라. 인력을 들이보내고 그 썩은 밀가루에도 그거 받아오면 북한으로 쓰는 이득이지.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 북한 내외 인민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김일성 족속 노예제를 끝장내고 반색입니다. 북한 자유해방을 위한 그 힘을 키우고 합쳐서 북한 주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김일성 족속을 이제는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방조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없이 평양만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